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손해상사 1차 보험업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준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요. 예, 간단하게 우리 보험업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앞으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좀 진행할 건지,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이 보험업법 관련돼서 앞으로의 어떤 과정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는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2023년도판 따끈따끈하게 나왔고요. 좀 많이 두껍죠? 예, 두꺼워요. 약 400페이지, 401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부록 빼면 401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걸 다 보셔야 되는데 다 보실 거면 혼자 공부하시죠.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좀 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점수가 받을 수, 충분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의를 좀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한번 요건 다이어트를 시킬 거예요. 왜 그냥 지금 이 교재에서는요. 같이 공조하신 우리 정영익 교수님 교재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보험업법에서 삭제된 조문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떠나서 보험업계에 계신 원로로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셔가지고 그대로 교재에 수록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한 이후에 많은 조문들이 삭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 조문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삭선 표시만 해놨지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4년도쯤에는 한번 그런 삭제된 부분들을 다 떨어내고 심플하게 정말 엑기스만 남겨서 강의가 뿐만 아니라 이제 독학할 때도 상당히 도움되는 어떤 그런 교재로 좀 심플하게 할 건데 올해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수업 시간에 최대한 가볍게 해드릴게요. 심플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 좀 해야 되겠죠? 2차 강의 듣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1차 강의 듣는 분들은 저를 처음 묻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름은 김광준이고요. 저는 이제 DB손해보험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자동차 대인보상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화재특종 파티에서 5년 정도 기획 업무하고 보상 실무를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퇴사해서 그 타 법인에 좀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현재 종합손해사정 법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우리 인스티브에서는 업법 2차 책임근제, 그다음에 차량손해사정사의 2차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뭐 금융보험으로 해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주로 이제 화재보험으로 작성을 했고요. 화재보험 관련돼서 실증 분석을 통한 어떤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손해사정사이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좀 취득하고 있고요. 이 종합손해사정사, 요즘은 최근에 종합손해상사 등록하신 분들 보니까 저희 학원 출신들도 꽤 계세요. 학원에서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 몇 번이신지 지금 밖에 계신데 그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 손사를 제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모 손해보험에서 퇴사하셔갖고 독립 사무실을 하시는데 조금 좀 달라요 저는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이 요즘은 이제 신체 재물, 차량 이렇게 세 가지를 취득해서 종합이 되지만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종별로 갖고 있다 보니까 막 종별로 취득하신 분들은 시험을 많이 보시는 게 꽤 많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쪼개진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1차 시험을 6번 봤고요. 1차를 총 6회 응시했고요. 예. 그 다음에 2차를 총 6회 응시, 딱 6회씩 응시했더라고요. 어제 한번 살펴보니까 6회 했더라고요. 딱 1차는 딱 한 번 불합격 1회, 2차도 딱 1회 불합격, 딱 한 번씩 고배를 마셔봤더라고요. 1차 한 번 불합격했을 때는 뭐 때문에 불합격했냐면요, 그때 2010년도로 기억할 겁니다. 201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1종 손해상사 시험 볼 때 한 번, 그때는 정말 올림픽 정신으로 뭐 제가 이제 화재특종 근무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1종을 봐볼까라고 해서 했는데 실패했죠. 회계 과목도 있고 영어 과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좀, 그리고 2010년도가 제 기억에 맞다면 업법하고 계약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해였어요. 얘네들이 점수를 올려줘야 되는데 얘네가 점수를 못 올려줘서 평균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뭐 꽈락은 당연히 없지만 그 애가 한번 있었고, 제가 저도 처음에 2005년도부터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그때 생각하면요 저도 멍청했어요. 왜?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뭐 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귀담아 안 들었어요. 저도 제가 지금 얘기해도 여러분들 귀담아 안 들을 거 알아요. 제 경험 측상. 예.
저도 첫 해 보험업법 점수가 얼마냐면 92.5가 나왔어요. 세 문제 틀렸어요. 세 문제. 엄청나게 투자했죠. 그의 2차가 떨어졌어요. 그의 2차 물 먹은 게 그해입니다. 예, 그 이후에는 다 안 그랬는데, 아, 그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걸 느낀 거죠. 한번 1차 시험을 보고 나니까 경험이 생긴 거예요. 특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 계약법이 엄청난 좀 난이도가 나왔었거든요. 아, 난이도가 어려운 게 이 정도구나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어떻게 준비하시라고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들어올 수 있고, 왜? 불안하니까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그 조금 더가 2차 준비 시간을 갉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차가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실패를 해봤고 다섯 번에 성공을 해본 강사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준비라는 게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과목별로 특히나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1차 시험에 평균을 높이는 과목입니다. 1차 시험에 평균을 높이는 과목이에요. 접근 방법을 잘 하셔야지 짧은 시간 동안에 높은 효율,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투자로 충분한 효과를 노려야 돼요. 충분한 효과를.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법은 80점 이상만 취득하면 충분하다. 그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배가가 돼야 됩니다. 노력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한 상급 문제까지만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죠. 최상급 문제는 포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급 문제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능 같은 경우 보면 그러죠. 수리 영역에. 특히 젊은 학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킬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몇 번 문제. 왜? 배점이 높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2.5점씩이에요. 다 똑같은 배점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할 거 포기하고 쉬운 문제도 2.5점 받으면 돼요. 어려운 문제 2.5점 포기하고 쉬운 문제 받으면 됩니다. 그런 걸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최근 7개년간, 7년간 기출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쭉 정리해놨죠? 예. 제 왼쪽에는 우리 보험업법 제1장부터 13장까지 쭉 해놓은 겁니다. 이 기타 항목은요, 특정하게 한 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장을 거쳐서 나온 문제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두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각 장별로 보면은 총칙, 1장 총칙부터 13장 벌칙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장 있죠? 1장, 2장, 3장, 4장. 평균으로 봐도 지금 20문제가 넘어요. 평균으로 봐도 20문제가 넘습니다. 약 23문제 평균으로. 매년 더 해볼게요. 45회 때 봐도 몇 문제예요? 23문제입니다. 44회 때 봐도 몇 문제예요? 예. 2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1, 2, 3장, 1장부터 4장까지가요. 전체 보험업법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절반이에요. 아무리 못 나온 게 요때네요. 예, 요때. 딱 20문제 정도. 예. 못 나올 때가 20문제고 많이 나올 때는 24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만 잘해도 되네? 맞아요. 1장부터 4장까지만 잘해도 60점 넘깁니다. 네. 근데 그 외에도 감독 7장 편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 보험 관계단체 등이 나옵니다. 이게 특히나 42회나 45회 때 보면은 평균 이상 나죠. 그동안 나왔던 평균 문항보다 더 많이 나왔죠. 적게 나올 때는 적게 나왔지만 요즘 트렌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 손해사정사, 특히나 보험 전문인, 뭐 보험 계리사 마찬가지지만 요 보험 계리사와 손해사정사와 관련된 부분이 요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 우리가 응시하는 시험과 관련된 어법 내용이다 보니까 꾸준히 나옵니다. 근데 1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그다음에 7장, 11장만 잘 하셔도요. 충분히 80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장은 공부하지 않냐?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그 대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험 범위는요, 어법 있고, 요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감독규정까지 있거든요. 요 감독규정은 거의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잘.
감독 규정은 저는 그냥 아예 보지 마셔라. 그냥 교재에 실려있는 감독 규정 몇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두셔라. 그래서 어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요 시행규칙까지 좀 폭넓게 보시는 게 좋고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좀 출제가 적게 되어 있는 파트는요. 주로 어법 정도 위주로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법 위주로.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80점대 점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분해서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아셨겠죠?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만 쫙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점수를 취득하지 않을까. 취득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2회 때 같은 경우 모집 분야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모집 분야가 정점을 이루고 내려가다 다시 또 나왔거든요. 근데 모집 분야가 왜 문항을 더 늘릴 수가 없냐면 많은 조문이 삭제가 됐어요. 조문이 삭제가 됐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 어법에선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은 보험 어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 넘어간 거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로 이관된 조항들은요. 지금 보험업법 시험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온다고 해도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목숨 걸고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충분한 점수가 가능하지 1차 시험 최고 득점했다고 해서 2차 면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1차 5번 합격한 동안에 딱 한 번 최고 득점으로 합격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운이 좀 좋았는지 3종 대문시험 볼 때 한번 최고 득점 합격했는데 그게 2차 시험 봐야 돼요. 쓸데없이 1차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2차 시험 준비에 소홀한 것보다 적절하게 잘 준비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차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왜? 1차를 합격해서 2차를 보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많이 투자하지 마라. 과유불급. 제가 머리끌에서 썼는데 과유불급을 피하라는 거지 소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2차와 연계가 안 돼요. 딱 단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시험으로 끝나요. 1차 시험은 끝나기 때문에 또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히나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법률 조항을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사례 문제가 나온다든지 또는 판례 문제가 나온다든지 하지만 우리 어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옳고 그런 걸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나와도 한 회차에 한 문제 정도. 조금 많이 나왔을 때가 한 두 문제 정도. 어떤 사례를 주고 이 중에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몇 개냐 뭐 고르라는 식으로 했던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학원에서 준비한 일정입니다. 이제 기본 과정, 핵심 문제풀이 과정,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차 시험은 기본 과정은 10월 달에 다 완강이에요. 10월 달에 다 완강할 겁니다. 왜? 9월 중에 다 촬영을 마쳐서 10월에 완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약 15시간, 매 수업은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또 어떤 과목은 어떤 챕터는 좀 넘을 수 있고요. 어떤 장은 조금 줄을 수 있지만 평균 30분 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그 기본 과정에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13장까지의 이론 교육과 해당 기출문제들을 같이 풀이할 겁니다. 해당 기출문제 같이 풀이할 건데 간혹 기출문제가 좀 많은 부분은 추려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짝수본을 푼다든지 홀수본을 푼다든지 어떤 장은 한 60문제 정도 있거든요. 70몇 문제 있고요. 이걸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홀수나 짝수로 해서 풀어볼 거고 대부분 뭐 작은 문제는 10문제부터 조금 많은 문제는 20문제 내외 뭐 30문제 내외까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다 같이 풀면서 여러분한테 앞에서 배운 이론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나 출제 빈도가 높은 아까 말했다시피 1장부터 4장, 7장, 11장은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빈도가 낮은 5, 6, 8, 9, 12, 13장은 보법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접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 100점 맞기 위한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100점 맞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80점을 넘기자. 뭐 한 90점 넘기라는 얘기도 별로 안 해요. 그 정도 하려면 좀 시간을 많이 투자되니까 80점대를 받아보자. 그럼 나머지 과목들 어떻게 해요? 50점씩만 넘겨줘도 우리 1차 시험 목표인 평균 60점 넘길 수 있잖아요. 180점을 넘길 수 있잖아요. 이 180점 중에 보험법이 80점을 차지하자. 그럼 나머지 과목 두 과목이 100점을 차지해주면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딱 180점 너무 까딱까딱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과목별로 한 문제씩 더. 그래서 한 190점 전후로 맞으시면 안정권이겠죠. 그 다음에 필수 암기 부분 있죠? 요거 이제 머리글자 암기법이죠. 머리따기. 요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대한 머리따기, 뭐,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요. 머리따기만 잘해도 돼요. 주관식 시험도 머리따기를 많이 외우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는 기억하는데, 몸통과 꼬리는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은요, 몸통과 꼬리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간혹 최대한 이 우리 머리글자 암기법을 통해서 머리따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는 이제 우리 핵심 강의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머리따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의 내 실정에 맞춰서 나는 그거 싫고 그냥 외울려 해도 돼요. 또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방법은요. 암기가 필요 없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뭐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보는 거. 조문 싹 보고요. 문제 풀어보고 틀린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틀린 조문 다시 한번 보고요. 그렇게 한 세네 번 풀어주니까 세네 번 풀어주니까 딱 문제 봤을 때 눈에 들어와요 막. 눈에 들어와. 이게 좀 더 오래 가긴 가요. 오래는 갑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요. 그걸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머리글자 암기법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한번 외워보자. 그래서 기본 과정을 그렇게 좀 진행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요 내년 그러니까 2023년도 1월 현재는 2022년도니까요 1월에 핵심 문제풀이 약 12시간 정도 매 수업당 45분 정도로 해서 기본과정 이후에 기본과정 촬영할 때 지금 이거는 현재 기준 8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9월 1일자로 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후에 일부 개정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도 일부 개정 내용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면 너무 늦기 때문에 낸 거고 요 문제 핵심 문제풀이 과정 때는 그 바뀐 개정 부분이 있으면 그 개정 부분을 반드시 반영할 겁니다. 개정 부분은 문제 출제가 자주 되거든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문제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80제, 180문항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아직 미정이에요. 제가 한번 가려면 해서 적어도 180문제 이상 한 200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문항을 늘리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서 지금 180제를 유지할지 그만큼 좀 빼는 문제가 있고 더하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문항별로는 해설 해설에 해당 조문 있죠? 문항과 관련된 조문들을 수록할 겁니다. 과거에는요 한 문항에 여러 개의 조문이나 또는 다양한 문제들 뭐 다음 중 맞는 것은 해서 장을 섞어서 출제한 게 많지만 지금은요 그렇진 않아요. 해당 조문에 관련된 문제들 위주로 내기 때문에 한두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조문을 수록해드림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떤 해설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핵심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마지막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예전에는 딱 1회분씩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했고요. 작년부터는 2회, 그러니까 45회 때부터는 2회분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1회, 2회를 조금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1회 때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난이도를 보면 상급 문제 위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회 때는 법 위주. 그러니까 보험업법 위주로 해서 중정도의 난이도로 해서
출제를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회분 정도 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법령 개정된 부분은 반드시 실전 모의고사에 내고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에 반드시 내는 이유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개정된 부분은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점수, 여기서 말한 충분한 점수는 또 얘기합니다. 목표 점수 80점대 정도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이라는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요, 크게 무리 없이 1차 시험에 합격하실 거고요. 뭐 1차 시험 합격률이 45회 때는 좀 높았고, 그러니까 46회 때는 좀 높지 않을까, 난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난이도가 높을 과목이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법, 그 다음에 손해상 이론. 이쪽은 난이도 중이 좀 높낮이가 클 수가 있지만, 어법은요,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한 거 좋습니다. 질문 환영합니다. 근데 어법은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요, 학원 게시판에 질문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만 봐도 해결될 부분이 거의 70-80%일 거예요. 70-80% 이상 종목만 봐도 해결이 됩니다. 아니, 거의 80-90%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안 찾아보고 그냥 강사한테 질문해서 대답 듣죠? 그 순간에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시험장에 가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는 거거든요.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때까지는 보장을 못해요. 내가 찾아본 거는 보장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해당 조문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학원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뭐 질문에 대해 까칠하다고 뭐 소문이 좀 나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책만 딱 넘겨봐도 나오는 거는 정말 까칠하게 대답해 줍니다. 아니면 그냥 성의 없다 느낄 정도로 교재 몇 페이지 어디 보세요, 또는 교재 몇 페이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교재만 봐도 그냥 본인의 질문 내용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책도 안 찾아보고 그냥 질문한다. 심지어 학원 게시판에 타이핑 칠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되는 거를 물어본다. 이런 건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다음 시간부터 해서 우리 한번 이 어법 기본 과정 같이 나가도록 할 겁니다.